자, 후반전 경기 여러분께 함께 하셔야죠. 2011 다음 챌린저스 리그 경주와 포천의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 뭐 퍼센티지로 한번 따져볼까요? 한 7-3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조금 더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 경주가 굉장히 잘했는데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성 팬분들이 오셨는데 일단은 포천시민구단은 빨리 분위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김일진 선수를 준비를 시키는데 정말 이 골만 안 먹었지 사실 경기를 완전히 내줬기 때문에 준비를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야, 포천은 후반전 시작하면서 김일진 선수를 투입할 준비랍니다. 아무래도 김성호 선수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군요. 전반전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파울 숫자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두 배 이상이에요. 얼마나 경주가 몰아붙이고 포천이 막아내느라 고생하는지 수치로 보이는데 이 수치만 봐도 경주가 잘했구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슈팅 하나가 기록된 포천인데 신옥진이 골대 밖으로 날려버리면서 아쉬운 찬스가 무산이 됐고 코너킥이 세 개나 있었는데 모두 날카로운 코너킥이었기 때문에 포천으로서는 후반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또 한 명의 장신이 투입이 됐고 뭔가 이 공을 지켜줄 수도 있고 투입을 시켜줄 수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김일진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45분이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을 모두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면서 저희의 예상이 아마 맞는 것 같은데요. 29번에 김성호 선수가 나오고 40번에 김일진 선수가 투입된 포천입니다. 김일진이 들어갔으면 말씀해 주신 대로 공격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일단 경주는 큰 선수 변화 없이 후반전을 그대로 준비를 합니다. 역시 전반전 잘 됐기 때문에 김지영 감독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좀 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빨리 골을 뽑아내는지가 경주로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포천의 한두 번 공격 기회에 수비가 잠시 흔들렸던 모습도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완벽한 경기를 바라기 때문에 김정 감독이 그 부분도 어쨌든 선수들에게 좀 귀띔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반전은 김일진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포천이 경기장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경주가 경기장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작하면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해보는 경주.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압박의 강도, 수비의 조직력, 그리고 패스의 정확도 여러 가지 것들이 리그 최강을 이루고 있는 양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오늘 글쎄요 골이 난다면 다득점 골도 날 수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골이 나지 않는다면 역시 한 골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경기는 어떤 것이 나와도 놀랍지 않은 경기가 될 거예요. 저희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한 팀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경기를 위해서 한쪽이 몰아붙이는 것 반대편이 또 한번 만회하려고 몰아붙이다 보면 또 그런 경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경기는 어떤 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고 어떤 것이 나올지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강팀들과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 아마 준비를 하셔야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비 맞고 굴절이 됐고 조성환이 서서히 몰고 올라가는데 좋습니다. 이승태가 달려갑니다. 지금 수비 숫자가 많이 부족해요. 반대쪽 길게 넘어가는데 이우선이죠. 일단 뒤로 흘렸고 한번 볼컨트링 볼트래핑 일단 뒤쪽 이준호가 김일진! 김일진! 들어가자마자 이번에는 포천이 후반전 분위기를 잡아가는군요. 자, 이 신옥진 왼발 크로스가 아주 기가 막혔고 이현 골키퍼 선방도 이거 뭐 거의 올해의 선방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름을 한번 볼까요? 신옥진의 크로스, 김일진의 헤딩, 그리고 이현의 선방. 이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웠고 헤딩도 좋았거든요. 뭐 이현 다이빙 장면 보십시오. 아, 역동적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선방이 나왔고 특급 도우미 신옥진의 정확한 크로스, 칭찬 100번 해줘도 모자르지 않은 그런 크로스였습니다. 지금 발이 좀 높았죠. 두 선수 모두에게 충격이 좀 있는데 김일진에게 조금 더 큰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아, 정확히 버려 정확히. 일단은 일어나는데 자, 김일진의 존재는 아무리 경주라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사실
최고의 유망주로 분류됐던 시절도 있고 뭐 포천에서 조금만 더 잘 가다듬으면은 분명히 상위 리그를 진출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자원들이 사실 양 팀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제 또 그런 선수들이 붙었기 때문에 자꾸 최고의 팀, 뭐 최고의 경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4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주와 포천의 대결입니다. 빅4 중에서도 근속에 앞서 있는 두 팀이에요. 그렇죠. 자, 넘어가는데 한번 보죠. 이영 골키퍼가 펀치. 자, 뒤쪽에서 왼발 슈팅. 아, 김율진이 골 사냥을 위해서 아주 맘먹고 나왔군요. 자, 일단 이준호가 방해를 잘해줬고 조성환. 자, 올 시즌 포천이 원정 경기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승 2무거든요. 경주는 그 점을 또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집중하자, 집중! 김일진이 FA컵에서는 좀 많은 골맛을 봤는데 이 리그에서는 기대만큼 골이 터져주고 있진 않거든요. 이런 강팀과의 경기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포천도 2호선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김영중이라는 카드를 공격수로 한번 뽑아 들어봤었고요. 아, 지금 볼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한동혁이 볼을 받는데 아, 한동혁이 몸을 날리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의 포천으로서 김일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포천 시민구단입니다.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 지금 2호선이 내주었죠. 반대쪽에 이승태가 들어가고 있고 아, 넘어졌는데 일단 김일진이 볼을 확보하기 전 최진석이 먼저 볼을 빼냅니다. 작은 선수가 정말 좋아요. 좋은 패스. 살았어요. 다시 한번 경고. 넘어옵니다. 안 됐죠. 자, 걸렸죠. 걸렸죠. 박수 받을 만합니다. 경주지문운동장은 분위기도 좋습니다. 이 선수들 플레이 하나하나에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상대 우리 편 가리질 않아요. 그렇죠. 이 정말 이 관람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일부 팬들이 또 싫은 소리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여기는 좀 중도적인 분위기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유도 마찬가지. 그렇죠. 부천 서유는 이 홈팬들의 성원이 좀 강한 편이고요. 확실한 자기 색깔들이 있는 팬들, 그리고 경주의 팬들은 좀 멋진 플레이 자체에 좀 감탄하는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도 장면이 다시 한번 나왔지만 이 넘어오는 크로스 컨트롤 슈팅까지 뭐 좋은 슈팅은 아니었어요.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좋은 장면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김일진이 가세한 포천이기 때문에 장지수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고 장지수의 파트너로 나와있는 송하진 선수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이제는 뭐 누가 뭐래도 확실한 투톱이 생겼단 말이죠. 전반전에는 거의 2호선의 원톱이었다고 보면 이젠 김일진 그리고 2호선의 투톱이기 때문에 경주의 수비진들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좀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네, 투톱 공격수가 최악의 조합을 보일 때는 스타일이나 역할이나 동선이 겹칠 때인데 이 두 선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투톱이 지금 나왔습니다. 조성환 나아지면서까지 지금 이 패스웍이 경주의 찬스. 좋습니다. 좀 길어요. 자, 여기서 이다쿤이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죠. 이다쿤의 크로스. 그러나 김다론이 막아서는군요. 한 번은 허용해도 두 번은 허용하지 않는 포천의 수비 라인입니다. 한도혁의 패스가 좀 길긴 했습니다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크게 부족함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 한동혁이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새삼 또 깨닫게 되는데 또 한 방이 있는 선수거든요. 중거리 슈팅도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선에서 어떤 좀 다양한 역할을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전반전보다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이 장면 보고 말씀드리죠. 크로스 넘어가는데 헤딩. 지금도 앞쪽에서 자유롭게 헤딩을 하게 그냥 뒀어요. 괜찮아. 경주가 후반전에도 슈팅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이우선과 한동혁의 어떤 득점포 대결도 사실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결국 두 선수의 발끝에서 결승골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두 선수의 역할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평소와는 이우선이 지난 경기에서는 최전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조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고 지금도 김율진이 이제 다시 섀도우로 내려오면서 이우선이 또 최전방에 와 있고요. 이우선은 그대로 가 있는데 한동혁은 오늘 미드필드진에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홀딩에 가까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최전방의 3명의 선수들이 한동혁 선수로 보면 이제 동생들이죠. 동생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자신들 뒤쪽 내려와 있는데요. 길어요. 이영 골키퍼가 일단 손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저쪽에 수비 선수는 아무도 없고 포천의 선수만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영 골키퍼로서는 일단 나와서 저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안정감을 가져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경주가 단순한 공격에 좀 약한 모습 많이 보였었거든요. 뭐 단순한 직선적인 측면 플레이나 긴 패스에 좀 곤욕을 치른 적이 많은데 이영 골키퍼도 계속해서 그래서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포천의 코너킥이죠. 서보성이 차는데요. 좋습니다. 높게 올립니다. 헤딩! 자, 일단 뒤쪽으로 흘렀고 이영 골키퍼가 지금도 잘 처리를 해줬어요. 자, 이우선이에요. 한번 보죠. 아, 두 선수 자, 사이. 빠졌어요. 자, 왼발. 약간 뒤쪽입니다. 뒤쪽. 서보성! 살아나는군요. 아, 지금 정말 멋진 슈팅이 나왔고 지금 또 관중석에서 박수가 나오는데 아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우선이 수비수 3명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뒤쪽에 있는 완전히 프리로 있는 서보성에게 패스를 연결해 줬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 좀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여기서 어김없이 좋은 패스가 나왔고 자, 여기서 논스톱으로 갑니다. 아, 엄청난 슈팅이에요.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이다솔 위원은 골이라고 외쳤었는데 아, 아쉽게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작았다 돼도 센티미터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저희 보는 각도에서는 이게 공이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골이었는데 왜 그물이 흔들리지 않지 생각 들었을 때 공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우선. 이우선이 글쎄요 전반전에 좀 막혀 있었다라고 본다면 경주가 골을 넣기 위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좀 올라올 때 이우선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후반전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승태가 적극 몸싸움으로 일단 골을 빼내는데 도움을 줬고 자 지금 아프게 들어가 놓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신욱진 왼발. 아, 신욱진의 왼발 장기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안쪽에 있는 김일진이 있었기 때문에 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슈팅보다는 크로스가 좀 더 날카롭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본인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자 저희가 당겨진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고무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무줄 11개가 서로 이렇게 당겨지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어떤 선수가 먼저 하나를 끊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분위기도 완전히 포천이거든요. 이 포천도 여기서 골 못 넣으면은 또 분위기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때는 뭔가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0대0인 상황이거든요. 전반전 후반전 포천도 글쎄요 전반전만큼 포천이 전반전의 경주만큼 경기를 그렇게 완전히 지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일준, 이우선, 공중전에도 능한 선수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때려놓고 보거든요. 불리하다 싶으면요. 경주가 단순한 공격에 약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본인들의 패스플레이를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강현욱이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실수를 자 아, 김율진이 됐어요. 아이 빠르네요. 이승태도 엄청나게 빠른 선수인데 송하진이 조금 더 빨랐거든요. 지금 뭐 절대 스피드보다는 일단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포천 선수들도 그렇고 경주 선수들도 그렇고 특히 공격진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김일준이 이번에 또 오른쪽에 와 있고요. 이승태가 또 앞에 가 있어요. 아, 기가 막히게 뺐는데 이수식 감독도 박수 치죠. 다시 한번 보고서. 오, 자. 김일진 일단 뺏어냈어요. 그러나 파울은 아니라는 판정. 그러면서 길게 한번 붙여보는데 아 지금 오태원이 넘어졌어요. 자, 지금 두 선수가 다 넘어져 있는데. 그렇죠. 최전방에 김일진, 최후방에 오태원이 넘어져 있는데. 뭐 오태환의 경우에는 아 뭐 김일준도 일어났네요. 두 선수 다 큰 부상은 아닌데 아 지금은 오태환이 넘어졌던 것은 아 서동현과 지수야. 이렇게 몸싸움 과정이었죠. 사이드에서 일대를 할 때 귀쪽에 옆머리 쪽에 좀 맞은 여기서 협공 들어야지. 아 네가 손으로 딱 손으로 쳤다고 얘기를 어 하는데 빠지지 말고 한번 보죠. 아 여기서 맞았군요. 이 김동 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렇죠. 김형재 주심도 그렇고 옆에 있는 선수를 다 웃고 지나갔어요. 네. 오태현 선수가 아, 익살스럽게 사실 좀 기분 나쁘고 화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경주 그러나 포천이 볼 따냈죠. 서보성 오늘 서보성이 아, 유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픈 해야죠.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죠. 어 좋아요. 가는데 올라옵니다. 아, 그러나 이 골키퍼의 정면이에요. 정말 한 끗 차이로 남현성한테 안 걸렸어요. 저럴 때 이제 다리 길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쳐져 있지 말고 쳐져 있지 말고. 서부성은 제 역할을 다 해줄 거다. 왼쪽에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 템포 쉬었다 갑니다. 아, 뭐 노력할 수 없는 부분과 좋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만 이번에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보고 있는 아, 오늘 관중들 어떻게 보면 아 지금 포천이 선수 교체를 하죠. 이승태를 빼주네요. 11번 이승태를 빼고 17번 남태희를 준비시킵니다. 오늘 이수식 감독은 예정된 수순대로 지금 선수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측면에 있으면 측면에 있는 선수 투입하고 중앙은 중앙에 있는 선수 그대로 자리를 바꿔주는데 남태희는 슈퍼서브거든요. 이 측면에서 이준호와 함께 더욱더 이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름 때문인가요? 지금은 김일진에게 구두로 좀 경고를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파울을 했던 서보성 선수에게도 또 구두 경고를 주고 있어요. 남태희라는 그 이름 석자 아, 오른쪽 좋네요. 좋아요. 아 크로스 넘어가는데 일단 한번 막혔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볼 트래핑 한동혁. 자, 아, 서보성 부지런해요. 아. 장지숙 앞에서 있군요. 크게 골키퍼까지 이희연 골키퍼가 일단 왼발로 멀리 처리를 합니다. 헤딩 앞쪽. 아 자, 이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장지수가 먼저 가 있군요. 아, 김일진 끝까지 붙어주고 있고 일단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라운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조성환 확실히 후반은 포천이 조금 더 공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남태희 선수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볼은 만져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태희란 이름 석자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스타일도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 이름 때문일까요? 남태희 선수에게 거는 기대도 포천에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남태희 선수도 국가대표 이제 교체로 투입돼서 좋은 활약 펼쳐보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동혁이 볼을 뺏어냈습니다. 왼발 슈팅! 그러나 서보성이 자신이 뺏긴 공을 끝까지 마크를 하면서 슈팅을 저지를 해줍니다. 앞쪽 김다롱의 패스 지금 살짝 밀렸는데 지금 정말 탄탄하네요. 아 유선 사실 유선이 작년에는 저런 모습을 잘 보이진 않았거든요. 기술은 좋은데 게으르다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이수식 감독 보이시죠? 이수식 감독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줬다 그래요. 많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유선 선수도 기술만 갖고는 더
높은 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식 감독이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정이 있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그런 애정, 그런 관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수식 감독은 이 선수들 더 자신감 불어넣어주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위로 올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수선 선수도 그런 대상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뭐 김지영 감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챌린저스 리그 감독들이 특히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들의 감독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자꾸 밑에서 올려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또 바람직하죠. 그렇죠. 지금 김일진 선수에 대한 파울이 지적이 됐고요. 일단 흥분한 경주 선수들을 한동혁 선수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진이 경고를 받죠. 들어가요. 포천의 40번 김일진이 경고를 받습니다. 물론 이 자 지금 장진 선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신장이 큰 선수는 같이 점프해도 몸이 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참 느린 장면 한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죠. 분명히 같이 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오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의도적인 그래요. 가격은 아니었어요. 조성환의 패스는 일단 잘렸고 뒤쪽에서 김다론이 마치고 있습니다. 김다론 자 측면 남태희. 남태희의 크로스는 강현욱에게 일단 막히는군요. 지금 뒤쪽에 포토존에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이 두 분이 앉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양복 입으신 분이 멋진 볼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코너킥으로 나간 공을 잘 살려줍니다. 신옥진이 역시 다가가죠. 신옥진의 왼발 오늘 이제 함석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트피스는 왼쪽은 신옥진, 오른쪽은 지금 이 서범 선수가 소화를 하고 있어요. 신옥진의 왼발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페널테리 안쪽인 6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길게 가죠. 그러나 이현 골키퍼가 처리를 합니다. 깔끔하게 잘 잡았습니다. 양팀 골키퍼들도 오늘 경기가 경기이기 때문에 살짝 긴장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평점은 6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남티 강현욱이 가볍게 따내죠. 아 이게 좀 길었어요. 조성환이 볼을 따내는 데까지 성공을 하는데 뒤쪽에 오는 선수를 좀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군요. 강현욱의 던지기 다시 앞쪽 중앙으로 연결해줍니다만 여의치 않았고 신옥진이 앞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준호 앞쪽 2우선을 봤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최성민. 자 최성민이 이번에 길을 잘 읽었죠. 경주가 공격이 많이 무뎌졌어요. 이제 선수 교체 타이밍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김동현 골키퍼 뒤쪽에 경주 선수들이 계속 몸을 풀고 있었거든요. 아 오늘 경기 첫 번째 옵사이드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준호 선수의 옵사이드였습니다. 제 1부심이죠. 최방원 부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들었는데 김명재 주심이 잘했다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심판들끼리 아 함석훈이 나오는군요. 포천도 경기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함석훈이면 역시 서보송의 자리겠죠. 변칙 전술은 오늘 안건에 들어요. 계속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교체를 하는데 그렇다면 서보송을 그대로 뺏을 것으로 보이고 예정된 선수 교체를 잘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천이 꺼낼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겠어요. 거의 뭐 베스트 11이 나왔어요. 아 여기서 패스가 끊겼는데 일단 뒤쪽 다시 한번 측면으로 나가는데 유철수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뒤쪽 강현욱입니다. 한번 접고 주기도 지금 뭐 하죠 지금? 그쪽 아 들어가는데 그러나 김영중이 오늘 저 역할만큼은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김재일 캐스터께서 이 보디가드라고 표현을 자주 해주시는데 정말 이 보디가드 같은 역할 잘 해주고 있어요. 아 윤철순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다리도 절고 있고요. 일단은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만 지금 선수 교체는 포천입니다. 역시 서보성을 빼죠. 서보성을 빼고 10번의 함석훈 선수를 투입합니다. 남태희가 이승태 선수가 교체된 것을 제외하면 지난 서유아의 경기에서 베스트 11 나섰던 선수들이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함석훈이 들어갔으면 이제 신옥실의 왼발과 함석훈의 오른발이 동시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플레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천의 시스템이 이제는 완성이 됐는데요. 자, 오태환이에요. 신변 김다루왕 중앙에 두 명, 세 명까지 보강이 됩니다. 짧게 주고 함석훈의 패스가 김일진에게까지 도달은 하지 못했군요. 함석훈이 들어오자마자 그라운드 안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던지기는 경주 던지기죠. 짧게 빠르게 연결합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도와주는 선수 조성환을 방해했다는 주심의 판정. 이승민의 파울. 자, 김지영 감독은 아직까지 카드를 너무 아끼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뭔가 보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다가 또 실점하면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김지영 감독의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최전방 있는 세 명의 선수가 모두 지금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자, 한번 바로 붙였는데 일단 헤딩 뒤쪽으로 흘렀어요. 뒤쪽에 자, 걸렸죠. 이준호죠. 이준호의 크로스. 그러다 앞에서 수비수가 막아줍니다. 한동혁이 또 내려가 있어요. 한동혁이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물론 뒤쪽에 이영 골키퍼가 있었습니다만 넘어가기 전에 본인이 처리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었으면 지금 같은 모습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저 골키퍼는 최대한 할 일 없게 만들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준호인데 한 명 완전히 젖혀냈고 크로스. 아, 한동혁이 핸드볼 파울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화면에 담겼습니다. 자, 함석훈의 오른발이 지난 경기에 불을 한번 뿜었거든요. 이번에 보죠. 이번엔 다소 좀 짧은데 일단 앞쪽에서 최성민이 머리로 걷어냅니다. 자, 일단 포천은 3명의 선수 남태희와 김다론 그리고 오태환인가요? 3명의 선수가 뒤쪽에 처져 있고 공중전에 좀 자신 있다 하는 선수는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함석훈의 오른발 이번에도 붙여주는데 다소 좀 여의치 않고 남태희가 뛰어갑니다. 남태희와 최진석. 일단 남태희가 뽑아냈고 다시 한번 본인이 이어봤죠. 자, 들어갑니다. 남태희 슈팅! 벗어납니다. 이현 골키퍼의 선방. 아, 이희현 경주의 골문을 지키는 수문장답습니다. 유식 감독 약간 답답해하는 모습인데 자, 뒤쪽 이번엔 김다론. 자, 간결하게 가야죠. 김다론의 크로스 조금 높고 긴데요. 이현 골키퍼가 처리를 합니다. 자, 지금 최진석을 완전히 지금 최전방으로 올렸는데 선수의 변화가 아닌 전술의 변화가 조금 생겼군요. 아, 여기서 이현 골키퍼 김영준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체 리바운드 된 볼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완벽하게 외곽으로 처리를 합니다. 앞선 장면에서 함석훈과 공 빼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그렇죠. 같이 좀 해라 좀. 오, 자, 아, 김영중이 뒤에 오는 선수를 못 봤어요. 최진석. 아, 이준호 드리블이 포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중앙에서 김일진. 아, 왼발 각도인데 여의치 않았어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이준호. 자, 다리에 걸렸어요. 백태클 형태가 됐어요. 경고가 나갑니다. 한동혁. 한동혁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양팀 오늘 두 개씩의 경고를 주고받습니다. 이 느린 장면 보시면은 김영재 주심이 파울을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정말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전반전에 그 오태환이 내줬던 그 프리킥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육안으로는 정말 좀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아, 지금도 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파울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죠? 아, 일단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걸렸는데 김명재 주심 뜯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습니다. 판정을 내려줍니다. 자, 저 지점이라면 함석훈의 오른발도 있겠습니다만 신옥질이 반대로 열어주는 왼발도 대단히 또 좋은 위치거든요. 경주는 이런 찬스를 한번 놓쳤는데 경주가 얻었던 위치보다 조금 뒤이긴 하지만 포천도 이 찬스 가벼이 흘려버릴 수만은 없습니다. 자, 어디까지 어떻게 펼쳐질지 일단 포천의 셋피스도 한번 보죠. 역시 포천도 앞쪽에 쪼그리 앉아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우선인가요? 뒤쪽에 함석훈도 있고 신옥진도 있고요. 신옥진이군요. 아, 골키퍼 정면 아쉬웠죠. 자, 이제는
경기의 분수령이 좀 될 수 있는 교체 카드를 김정 감독이 꺼내들고 있습니다. 장영욱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군요. 두 명입니다. 하나 더 있군요. 한 선수는 누군가요? 장영욱 선수가 가니면서 저희에게 등번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8번 이재학 선수로 보이는데 14번이군요. 전준영 선수를 투입합니다. 전준영도 역시 김지영 감독이 자주 애원하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풀린다 싶으면 일단 꺼내야 되는 카드인데. 그렇죠. 강해로가 앞쪽 오태환이 걷어냅니다. 아무래도 공격진에 대한 교체가 단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철순도 약간 부상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상대적으로 수비는 양쪽 다 지금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는데 결국엔 골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있는 선수들 역시 윤철순과 18번 남현성 두 선수를 교체를 해줍니다. 이 선수들이 전방엔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만 후반전은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활약이 없거든요. 두 선수 모두 교체를 해주네요. 경주 시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두 선수가 밖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속도 일단 속도와 체력적인 면에서 전보다는 조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주 시민 구단 공격진이 됐어요. 전반전 그 흐름을 다시 찾겠다는 김영 감독의 의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강렬한 싸움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6시죠? 죄송합니다. 6시 30분이 넘어가면서 바람이 조금 불고 있고 낮에 땀을 잔뜩 흘리셨던 분들은 약간 좀 한기를, 추위를 좀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곳 경주시민운동장입니다. 난테이가 볼을 빼냈죠? 달려오는데 누가 빠른가요? 일단 공보다 사람이 더 빨랐습니다. 일단 한동의 발에 맞고 나갔고 송화진도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승태와의 달리기 경쟁에서 한번 승리를 거뒀거든요. 남태희와도 절대 뒤지지 않는군요. 두 선수 모두 공보다 빨랐어요. 조성환의 던지기 김일진이에요. 안쪽 김일진이 헤딩 뒤쪽으로 넘겨졌고요. 높이가 있어요. 이우선의 헤딩. 자, 일단 흘렀는데 지금은 지금 연결을 김일진이 해보려고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자 이렇게 되면 김일진이 퇴장이거든요. 자, 김일진이 김일진이 퇴장을 받습니다. 결국 이거는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큽니다. 이거 경기를 완전히 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75분 이제 남은 시간 15분이니까 이제 후반전 30분이 지나간 상황인데 자, 지금은 물론 김일진 선수 좀 흥분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김병재 주심이 일단 일부심의 의견 들을 필요도 없이 본인 판단으로 바로 지금 다이빙 액션으로 경고를 주게 됐습니다. 자, 여긴가요? 여기서 이제 넘겨주는 장면에서 자,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이 글쎄요. 김일진 입장에서는 뒤에서 밀었으니까 그냥 밀린 건데 김영재 주심으로는 밀린 거를 이 페널티킥을 유도하려고 주심을 속이려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김일진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포천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포천이 올 시즌 맞은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수식 감독 그리고 포천시민구단의 위기 대처 능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12라운드 경기 부천과의 경기에서도 숫자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결국 승리를 거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막판까지 잘 버티다가 승리하면은 정말 강팀이겠고 경주는 이 기회를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시즌 첫 표를 남길 수 있는 팀이 과연 경주가 될 것인지. 맞아, 맞아. 자, 일단 김일진의 퇴장으로 인해서 분위기는 경주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어제 궁금타파 Q&A를 통해서 퇴장당한 선수는 그라운드 안에 없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요. 김일진 선수는 어떤 식으로 빠져서 가나요? 이준호 드립을 좋거든요. 이준호 측면으로 내줬는데 긴데. 이우선이 조금 뒤쪽에 있거든요. 자, 일단 이우선이 살려는 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계속 이어보죠. 어떻게 되나요? 일단 뒤쪽
세 선수 벽 사이를 아 주심 미스는 넘어졌던 니준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아 한포쿤지 정말 완벽한 어시스트에 가까운 패스를 해줬는데 좀 아쉬웠죠. 이준호가 안으로 접어들여가면서 아 지금 한동혁의 좋은 패스. 아 라고 보기 김동혁 장영욱의 기가 막힌 헤딩이었는데 선배 열린 걸 준비를 해야지. 아 김동혁이 이걸 또 막아내는군요. 자 저희 이 타이틀 화면이라 그러죠? 같이. 이 오버헤드킥 장면 대신 이 라브나 킥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강현욱 대단합니다. 아 뒤에 영웅지 영웅! 아 참 그 저는 기술 이름이 저 중계하면서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이 장면이죠? 아 7번 강현욱 그리고 이 헤딩도 이 뒤에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김동영이 조금만 앞으로 나와 있었으면 그대로 허용할 뻔했어요. 아 마지막 카드를 뽑아드는 이수식 감독입니다. 38번 황순배를 준비시키는군요. 자 이 선수 이제 포워드로 등록이 돼 있는 선수인데 여기서 포워드를 투입을 한다면 이수식 감독 정말 강심장이에요. 자 잠시 중단됐던 경기가 이현 골키퍼의 골킥으로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승패가 부담이 없는 리그라고 해도 아, 이 감독으로서 이런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빼요. 조성원을 뺍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수식 감독 공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거는 경주 시민들에게도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측면으로 가죠. 전준영인데요. 한번 접고 들어오는데 김영중을 상대로 뺐습니다. 빠졌습니다만 골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동영아 숫자가도 많으니까 더 전준영 정말 브라질의 빙의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수 교체 시그널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주심의 허락은 떨어지지 않았죠. 자 포천시민구단 선수들이 주심에게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자 이제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조성환을 나와 빼고 다소 좀 충격적인 선수 교체를 단행을 하는 이수식 감독. 물론 이 리그 특성상 그리고 이 명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황순배가 2선에 그대로 투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정상적인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황순배 선수가 공격수라고 하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격적인 교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황순배 선수가 어디로 달려가나요? 하프라인 위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시 공격적인 교체예요. 자 한번 황순배 선수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호선의 뒤쪽으로 이렇게 되면 2호선의 역할이 보다 좀 중요해질 수 있는 시점이 됐거든요. 이제는 공을 많이 지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황순배는 일단 중앙 쪽에 중앙 미드필드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측면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강현웅 또 한번 보여주나요? 엄청나게 최진석 자 최진석의 반대쪽 장영욱! 아 김지영 감독 카드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지금 김지영 감독이 나오는데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완벽한 골입니다. 이 최진석 크로스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아 이 최진석을 후반전 들어서 최전방으로 3톱 중에 한 명으로 기용을 했는데 아 보답을 하네요. 완벽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포천은 갈 길이 정말 바빠졌는데 아 여기서 보죠. 이 크로스가 이 못 막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뒤쪽에서 달려들어오는 선수를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느린 장면 과정에서 2호선이에요. 아 좀 길었어요. 아, 일단 나가기 전에 2호선이 아 다리가 좀 풀리는 모습인데 아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아하고 있는 장혁욱. 일단 교체돼 들어간 선수가 저렇게 골을 넣으면 감독의 기쁨은 좀 더 클 것 같아요. 김영 감독이 정말 좋은 교체 카드를 뽑아들었어요. 좀 크게 한번 맞았는데 일단 공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파울을 선언했죠. 황순배가 너무 좀 저돌적이지 않느냐라는 취의 판정입니다.
안순배 선수가 그냥 딱 봐도 사실 덩치가 좀 있는 선수예요. 자, 지금은 강현우 선수가 팔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소매를 다시 빼라고 김현우 선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유니폼에 대한 규정 저희가 분명히 헛발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김영중 뒤쪽 신옥진이 자, 이렇게 되면은 포천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각종 부분에서 이름을 좀 날리고 있는 선수들이 역할을 조금 더 크게 해줘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됐고 남은 시간은 전광판 시계로 이제 7분 남았거든요. 이제는 세트를 자주 만들어내는 게 포천으로서는 좀 유리해 보이는데 정상적인 플레이라면 솔직히 적은 선수들이 많은 것을 공략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본인들의 강점 보일 수 있는 세트를 공격 진영에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경주는 지금 같은 이런 플레이만 해도 30% 이상 3분의 1 정도는 이것도 연결이 됐는데 안 나갔죠? 붙어야죠. 자, 뒤쪽에서 슛! 두 번째 골! 야, 이건 완벽한 세기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맨 오브 더 매치는 최진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뭐 대단하군요. 6분 사이에 두 번째 골까지 터집니다. 아, 이 경기 끝나면 기립박수라도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포천이거든요. 패스가 기가 막혔고 여기서 컨트롤도 잘 해놨고요. 사실 오태원이, 이 장면에서 오태원이 붙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사실은 이 뒤쪽 바로 저 위치가 조성환 선수의 자리인데 지금 조성환이 없거든요. 아, 벤치 싸움에서도 좀 차이가 갈리는 것 같고 자, 경주가 기세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강현욱이 이거는 깃발이 올라가는군요. 아, 김지영 감독 모습 한번 보십시오. 많이 아쉬워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냐는 이 제스처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첫 골 터뜨렸던 장영욱과 또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 김지영 감독이에요. 자, 경주가 포천을 상대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포천, 이천, 양주, 경주까지 네 팀은 계속 물고 물리게 돼요 계속. 자, 슈팅 만들어야죠. 자, 슈팅 만들어야죠. 함석훈 그러다 장지수가 막아섭니다. 발바닥으로 내줬고 아 김영중에게 걸리는군요. 지금은 파울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함석훈이 자, 이우선에게 이우선이 여기서 약간 끄는데 일단 남태희까지 연결이 됩니다. 남태희의 찍어차는 킥, 김다론 중앙, 함석훈이 다시 한번 자, 뒤쪽에 넘겨주는데 일단 코너킥 내주는 경주시민구단. 아, 숨 헐떡이는 거 보세요. 정말 많이 뛰고 있는 송하진입니다. 정신무장도 그렇고 전술적이나 뭐 모든 면에서 경주는 오늘 좀비 정말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가 이 지금 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2대0이에요. 자, 올려줍니다. 이영 골키퍼 일단 펀칭. 자, 지금 키 큰 선수들이 모두 앞에서 방해를 해주고 있는데 아, 지금 오태환을 향한 파울이죠. 일단 전준영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은 조금 더 포천이 영리해질 필요가 있어요. 뭐 앞에 선수가 막고 있으면 차면은 경고거든요. 아, 수비수 그런 식으로도 경고를 만드는 필요도 있는데 함석훈이 너무 착해요. 자, 함석훈이 올렸습니다. 자, 헤딩 뒤쪽으로 흘렀고요. 김영중 오버헤드킥을 하는데 장지수가 방해를 하는군요. 한동혁이 한번 접고 길게 내찹니다. 오늘 한동혁 좋아요. 빠집니다. 빠져요. 이게 빠집니다. 자, 또 연결이 되나요? 중앙으로 이게 그대로 좌측골이 될 뻔했는데 김동영 선수의 재치입니다. 자, 머리로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글쎄요, 이걸 펀칭을 해내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 지금은 의도적인 백패스는 아닌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잡았어도 되는 장면으로 보이긴 했는데 그것도 추심 재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잡았다고 또 간접 프리킥도 줄 수가 있었어요. 지금 남태희가 골 욕심을 본인 골대에 지금 부릴 뻔했습니다.
아 사실 남태희의 지금 같은 그 모습이 아니었으면 지금 실점이었거든요. 또다시 최진석에게 내줄 네, 그렇죠. 뻔했어요. 수비 잘 해줬어요. 자 이승민이죠. 이승민의 왼발 반대쪽 조금 긴데요. 빨리 올라와야죠. 오태환이 처리를 해줬고 황순배 드리블은 왼쪽으로 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조금 늦어요. 일단 이준호 다시 한번 뒤쪽 신옥진이 길게 연결합니다. 남태희 키를 넘겼고 이후선 앞쪽으로 들어간 선수가 있죠. 이후선이 한번 접고요. 지금 찾는데 아 좋은 패스 그러나 이현 골키퍼가 처리를 해줍니다. 거의 가장 페널티를 가장 바깥쪽이거든요. 자 경주가 세 번째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군요. 이재학 선수를 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 비우고 나오면 좀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그 멀리까지 나와서 스위퍼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이승민이 조금 내려와 있고 지금 보시는 최진석이 최전방으로 올라가 있어요. 강현욱 장지수 오늘 장지수는 숨은 공신 그 중에 넘버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장면도 많았고요. 수비 라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렇게 강한 포천을 더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챌린저3가 얼마나 강한지도 축구팬들이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포천이 글쎄요 지금 88분인데 아 다시 한번 앞쪽 지금은 지금 터치아웃은 포천의 공격권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이낙훈을 빼주네요. 네, 이낙훈을 빼고요. 넘어져 있는 선수는 25번 송하진입니다. 지금 만약 이선 선수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했다 그러면 김명재 주심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고나 퇴장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파울 선언은 되지 않았습니다. 경주는 3명의 선수를 교체했고 포천은 5명의 선수 모두를 교체했습니다. 자 지금 대기심과 부심에게 조언을 일단 구하고 있는데 야, 저런 건 훌륭한 경기 운영 능력이죠. 그렇죠. 어쨌든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의도적인 파울은 아니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아, 빨리 처리해야 돼요. 아하. 김다론이 지금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뒤늦게 좀 쫓아가고 있죠.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고 김다론이 자신의 볼로 가져옵니다. 아 지금은 경고가 나가죠. 시간 지연행이죠. 그냥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에, 김다론 선수를 방해를 했어요. 에, 이승민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김동영은 글쎄요 저런 장면은 보여주면 안 돼요. 김일준의 퇴장이 이렇게까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사실 김일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술적인 이득이 많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순식간에 기울어졌습니다. 사실 김일진이 들어오고 나서 포천이 후반전 초반 경기 잘 가져갔거든요. 이제 포천다운 축구를 좀 하고자 했던 이수식 감독은 아 김일진의 퇴장이 그리고 4명의 선수는 이미 교체를 또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 단호한 김명재 주심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김일진 선수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김일진 선수를 좀 비판하기에도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일단 경주가 그 기회를 정말 잘 살렸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편의 실수를 얼마나 잘 살리는 자 이제 또 슈팅을 내주는데 자 벗어나는데요. 추가 시간은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마도 좀 선수들이 후반 막판에 좀 넘어져 있던 시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 교체도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만 주심 재량으로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헤딩 뒤쪽 자 이렇게 되면 포천이 시즌 첫 패를 좀 안게 되는데 아 이준호 자 어쨌든 만회골이라도 터트리는 것과 못 터트리는 건 달라요. 함석훈이 내줬고 자, 신옥진의 왼발 크로스 그나마도 막힙니다.
다시 한번 던지기 앞쪽 뒤쪽으로 내줬고 신옥진 아 신옥진의 크로스 아 포천 선수들의 분위기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힘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 한 골 차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의 이제 경기를 본인들도 알고 있죠 뒤집다는 걸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옵사이드이죠 여긴 아니거든요 지금은 최진석의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중앙에 있던 전지영은 뭐 옵사이드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측면에 나가 있는 최진석은 옵사이드가 아니었죠 김동영이 한 번에 붙여주는데 주심이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후반전 경주가 포천을 상대로 2-0 승리 포천이 시즌 첫 패를 떠안게 됐습니다 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전반전은 잘하고도 스코어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본인들이 잘한 것을 보상을 좀 받은 느낌입니다 골을 넣은 선수 최진석 선수도 물론 칭찬을 해야겠고 그리고 장영우 선수였죠 물론 칭찬을 받아야겠습니다만 한동영을 뒤로 내리는 김진영 감독의 선택 그것이 가장 일단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한동영을 내리고 또 전반전에는 잘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하고 후반전에는 또 교체하면서 다른 분위기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오늘 벤치 싸움에서도 경주 좀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 포천은 김일준의 퇴장 역시 가장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이 김일진이 사실 후반전을 바꿔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포천 선수들이 지금 뭔가를 좀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판정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이 경기가 종료된 후라도 카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경기 시작 전에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명재 주시면 상당히 잘했습니다 오늘 결국 신옥진이 그렇죠, 경고를 하나 받는군요 경고 받았어요 오늘 김명재 주시면 오늘 경기 상당히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주심의 철학대로 경기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포천 시민구단의 선수들이 좀 혼나야 될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포천 시민구단 오늘 경기입니다 자 어쨌든 경주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던 경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진영 감독과 오늘 최진석 선수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내려가서 인터뷰를 준비하도록 하죠 경기 장면 잠깐 만나보신 후에 잠시 인터뷰 장면을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I wish I had an angel for one moment of love I wish I had your angel tonight Deep into your dying day I took a step outside and in
1176번. 오늘 승리한 경주시민구단 김진영 감독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176번. 감독님, 저와 좀 전에 악수를 나누셨는데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승리하신 원동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포천이라는 팀이 좋은 팀이라고 선수들이 우리가 잘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또 우리가 또 약간의 그 변화를 줬는데 아주 그게 적중이 온 것 같아요. 이다솔 위원과 제가 봤을 때는 한동혁 선수를 내렸던 게 승리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아, 한동혁 선수를 내렸던 감독님의 생각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네, 우리 동혁이가 몸이 완전치 않은데 이제 동혁이 역할은 일단 뭐 어떤 경기적인 운영보다는 충분히 고참과 주장으로서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말로서, 네, 그런 부분이 뭐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미션을 줬는데 뭐 충분히 경기 내용까지도 완벽하게 동혁이가 잘 해줬습니다. 미션 컴플릿이군요. 네. 네. 최진석 선수가 전반전과 후반전 포메이션 약간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 부분 감독님 의도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좀 우리 이승민 선수가 조금 전반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큰 선수들이 또 작은 선수들한테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 좋은 진석이하고 제목이랑 포지션을 바꿨던 게, 예, 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교체 카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졌어요. 결국 장준현 선수가 이제 골까지 기록하게 됐는데, 예, 감독님 선수 교체할 때의 어떤 감을 좀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선수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이 이럴 때 필요하겠다 이런 이렇게 선수 교체를 하는지 난 좀 궁금한데요. 아, 뭐 그건 뭐 둘 다 일단 우리 그 전반에 들어갔던 뭐 현성이하고 또 저기 뭐 철순이가 이 뛰는 양이 많아요. 많고 이제 어떤 그 공간 창출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요 조금 작고 기술적인 선수를 이제 빠르고 후반에 투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비가 지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그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르티스와 다음 경기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뭐 제가 볼 땐 선수들이 오늘 게임으로 많은 자신감과 저 그 어떤 그 경기에 대한 불이 붙었어요. 네, 경기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재밌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25일 다음 주면은 전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 감독님 구상하신 대로 전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컵대회 때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선수 보시고 오늘 경기 계속 이어가 보죠. 아, 오늘 메로우 배치 뽑히셨습니다. 아, 소감 어떻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골에 한 도움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다 잘해줘서 제가 이렇게 뭐 어시스트도 하고 득점도 하게 됐는데 오늘 선수들이 다 분위기를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뭐 오늘 전 게임과 다르게 되게 좀 되게 다 잘해줘서 좋은 경기예요. 경기가 사실 좀만 붙을게요. 예. 너무 멀리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선수들하고 친해져 보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 전반전에 경기가 너무 잘 됐어요. 골이 좀 없어서 사실은 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했거든요. 예. 전반전 마치고 선수들하고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경기력은 계속 좋았는데요. 슈팅을 너무 안 때려서 계속 볼 소유는 좋았는데 슈팅이 없어서 계속 그게 문제점인데 후반전 들어가서는 이제 감독님 이제 포지션 변화도 주고 이제 역할 이제 전반전보다 이제 다른 역할 받은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먹힌 것 같아요. 그 중에 본인이 한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밑 잠깐 내려와 있다가 최전방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크게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미드필드 설 때랑 이제 위에 볼 때랑 이제 미드필드에서 이제 경기 조율을 이제 하는 임무가 있는데 위에서는 이제 후반전이니까 골을 넣어야 되고 이제 포천 선수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따져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많이 하라는 지시 받아가지고 공격적으로 했는데 그게 잘 먹힌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경주가 이겼으니까 완전히 포천, 경주, 양주, 이천 이 네 팀이 아주 그냥 박터지는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마무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마르티스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얘기하고 인터뷰를 마치죠. 예, 마지막 이제 경기 남았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이제 끝까지 마무리 잘해가지고 승점 차를 계속 좀 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오늘 같은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이다솔 위원 모시고 오늘 경기를 마무리를 짓죠. 김재영 감독의 얘기로는 전반전 구상했던 대로 잘 됐고 후반전 필요할 때 선수 교체가 잘 이루어졌고 그 선수들이 역할을 해줘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김재영 감독의 오늘 전술적인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 벤치 싸움을 상대적으로 포천보다 좀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가져간 것 같고 결국은 김일진
자신의 그 실수를 경주가 잘 살린 것이 오늘 경기 결정적인 승인이 승리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터뷰가 좀 길었던 관계로 오늘 클로징은 여기서 일찌감치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때 조금 더 자세한 이다슬 위원의 오늘 경기 평가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주가 포천을 2대0으로 꺾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이다슬 위원, 캐스터 김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